영화 변호인에서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인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은 참으로 탁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라는 단어는 이 직업적인 냄새가 풍기는 반면에 변호인은 인간적 책임의 뉘앙스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람 향기 진하게 느낄 수 있는 인문학 도서 한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책을 읽는 것 또 공부한다는 것이 많이 어렵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화를 보는 것, TV를 볼 때는 이렇게 조금 관조하듯이 이렇게 뒤에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정말 재미있는 게임을 한다든가 자기가 인터랙티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책 내용을 할 때는 우리가 몰입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히 게임 것들을 할 때 보면은 정말 몰입을 해서 들어가는 그 광경이 재미와 즐거움, 자기에게 희열을 느끼게 해줄 수 있습니다. 책 보는 것, 책을 읽는 것, 그런 것도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 삶의 일부분을 우리한테 갖고 올 수 있는 습관을 기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을 가리키는 입장에서 이 학생들이 책을 읽을 권리, 또 나름대로의 의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즐겁고 희망차고 행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은 작가가 인문학 독서를 통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과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작가에게 공부란 좋은 책들과의 만남 속에서 나의 문제를 깨닫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정의합니다. 고전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로 그 우리 제우스 신, 예를 들면 프로메테우스 신, 그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프로메테우스는 불과 문화를 인간에게 이렇게 전수를 해주는데 자기가 많이 어렵고 힘든 걸 알지만은 인간에게 그 인내와 용기, 진실을 주기 위해서 불, 불이라는 것을 제우스 모르게 인간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 불은 불 하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인간에게 문화와 창의,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줌으로 해서 프로메테우스는 자기의 아픔, 그런 것들을 삭히고 다시 인간의 창의성, 이성을 주는 대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라는 말은 일찍 깨달은 사람, 일찍 깨달은 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자기가 다가올 아주 위험한 일을 알지만은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거는 용기를 가지는 권리입니다. 이 책에서는 슬퍼할 권리, 또 사랑할 권리, 용기를 가질 권리가 있는데요. 프로메테우스는 우리가 용기를 가질 권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자는 공부할 권리를 통해 행복할 권리, 그리고 더 깊이 세상을 사랑할 권리를 되찾으라고 말합니다. 결국 공부할 권리는 숨을 쉴 권리만큼이나 소중한 내 자존감의 근거인 것입니다. 다산 정약훈 선생님은 배움, 독서, 학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잘 되고자 하는 것보다는 인간됨, 인간이 살아가는 것, 인간됨을 완성하는 것이 학문이나 공부에 있다. 그래서 그 학문이나 배움을 해서 사람이 더 성장하고 삶의 일부분이 된다는 얘기를 했고 중국의 왕멍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분은 나는 학생이다 라는 이런 내용 중에 인간은 두 가지가 중요한데 살아가는데 첫째는 그 삶, 살아가는 것, 생존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배움이라 그랬습니다. 이 생존의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일반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갈 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건가 하는데 그 어떻게 무엇을 하면 살아가는가의 가운데에 배움이 있다, 학문이 있다. 그래서 뼈와 살이 되는 내용들이 배움과 학문, 공부에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책은 결국 총체적으로 고전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문학에 대한 내용들을 마음속 깊이 다가올 수 있도록 재해석해주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카를 쿠스타프 융은 아픈 상처를 지닌 사람만이 또 다른 아픔을 가진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행복할 권리 이점에 우리 모두가 함께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공감한다면 보다 생생한 인간의 체온을 느끼는 인문사회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책 읽기 황보입니다.